처럼 둘러싼 산봉우리 안에 청량사가 포근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왔으면 빛이 안 좋을 뻔했어요. 참 아늑한 풍경입니다. 정말 그림 같죠? 아, 스님, 이거 청량사는 정말 남다른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량한 기운이 유난히 뭐랄까 청량합니다. 그러게요. 낙동강에 가버리면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스님과 함께 경례를 거닐어 봅니다. 아유, 스님, 물이 참 좋네요. 아, 네, 그 여기는요, 물이 약수입니다. 아, 그래요? 모두가 약수예요. 그래가지고 맑고 청량해서요, 말 그대로. 특히 그 녹차가, 녹차 맛이 참 좋아요. 나중에 우리까지 또 진짜 청량하게 저희 비를 때리네요. 청량산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도 산 아래로 흐르고 흐르다 보면은 낙동강과 합쳐지는데요. 그게 그곳에서 남쪽으로 유유히 흐릅니다. 맑고 청량하다는 낙동강 물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지요? 스님이 기꺼이 내주시는 그 향을 담아봅니다. 아, 이, 저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저 향을 그대로 맡아보고 싶습니다. 아, 차 드세요. 아. 정말 풍경이 그림 같네요. 아니, 아니, 해차도 안 나왔을 텐데. 네. 물이 좋아서 그런지 꼭 해차 맛이 나요. 그러네요. 네. 정말 오늘 또 유난히 좀 이렇게 해차 맛 느낌이 들어요. 아, 맛있습니다. 네. 이곳 사찰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등들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주마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아, 자, 스님 돌아요. 네. 정말 주마등이 빨리 돌게 되었다가 또 천천히 돌게 되었다가 그러네요. 세월이 주마등같이 흐른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낙동강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주마등처럼 흘러간 낙동강이 모여 호수를 이룬 곳 안동으로 향해 봅니다. 그 길에서 운 좋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의 배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네. 겨우 내내 뜸한 조업이 이제 봄 기운을 타고 다시 막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사실 안동호는 1976년 안동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아, 여기도 경유치로 오신 거예요? 건물치러 갔는데 허영상에 나가서 건물을 못 찍겠다. 아, 집이 이 근처 어디였어요? 여기에 지금 반짝이는데. 네. 옛날에 여기에 보영이래가지고 건물을 치려고 기회에 지붕에 칠까봐 그렇죠. 혹시 옛날에 수석 국자라도 올라올지 모르겠네. 국자 말고 단지도 있겠지 뭐. 아, 항아리. 항아리. 예. 저 소물민들 있잖아요. 예. 조금씩 조금 뻗은 저 소물민들이 저 밑에서 사다가 예. 이주해간 사람들이야. 아, 원래는 저기 안 살았지. 저기 안 살았지. 와, 뭐가 많이 잡혀요, 선장님? 뭐가 많이. 아이고, 부호가 이렇게 커요. 아, 나도 부호가 잡고 왔지. 야, 이거 완전 황금색이 도네, 배. 이게 참봉은 황금색이 도고. 네. 떡봉은 이게 까맣고. 아. 이게 숯불이. 와. 이게 참봉은 이게 참봉은. 그러게, 배 밑이 이거가 황금색이 나요.